진짜 같은 꿈을 꾸었어. 정신이 들었구나. 여기는 여기 말이냐? 여기는 기쿠카와 경찰서야. 네 친구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말이지. 바로 달려갔더니 너랑 여자애가 쓰러져 있어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여자애라니요? 저 말고 누가요? 카지로 유카. 꽤 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이상은 없었어. 무엇보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지. 유카, 나쁜 기집애. 이 기집애 어디 있어요? 자기소개라도 해둘까? 나는 기쿠가와 경찰서의 경위, 히무로 히토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됐지. 잘 부탁한다. 히무로시? 네가 묻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 특별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고, 혹시 괜찮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한다.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말하는 건 절대로. 저주받은 인형을 말하는 건가? 안심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거지. 어떻게? 유카한테 들었다. 장난 삼아서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 유카, 나쁜 기집애 어딨어요? 복수할 거야. 네가 휘말리게 된 것도 그녀의 책임이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치만 그녀를 용서해줘야 해. 그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게 될 거란다. 그때 너까지 그녀에게 손을 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하지만 하지만 왜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아, 이런 일은 보통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 경찰이라면 더욱더. 카지로 가문의 가장이 목 없이 돌아다니고, 접시 위에 사람의 머리, 욕실엔 남성의 시체, 정원엔 부인의 칼에 찔린 상태로 추락사. 이것만 봐도 너를 의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일은 증인과 사건을 확인하는 것뿐이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나머진 다 여기서 처리하겠으니까. 네. 이런 일을 사회에 공표할 순 없잖아. 언론을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경찰서에선 난리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널 습격한 인형이란 것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아무도 믿어주질 않지. 겉으로만 보면 넌 대량 살인범의 용의자야. 그럴 수가. 무턱대고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넌 지금의 이제까지 학생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내가 혼자서 온 것도 일을 순조롭게 끝내기 위해서지. 많은 사람들이 널 둘러싸고 신문하거나 감시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은 말이지, 그저 조용하게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사회에서 잊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이런 일은 드물지만 네가 처음은 아니니까. 형사님, 악당이셨어요? 뭐, 아니, 네 마음대로 생각하려무나. 하지만 이렇게나 사망자가 나온 것은 내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는 처음이려나. 형사님, 금방 늙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널 감시해야 할지도 몰라. 경찰 내부에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는 너를 믿어줄 수 있단다. 만약을 위해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렴. 상주 할머니? 아마도 머지않아서 널 부르게 될지도 몰라. 이런 괴이 사건에 예민한 남자가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그 녀석한테 해줘.
진 누구야? 여. 아, 그랬지. 괴이 사건에 예민한 남자는 한 명 더 있었지. 어? 갑자기 뭐라는 거야? 뭐 그런 것보단 그 아가씨의 상태는 어때? 여전히 정보가 빠르구만, 지우씨.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어. 내일부턴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겠지. 역시 괴이 사건인가? 마침 잘 됐네. 그럼 나도 그 여자애한테 조금이나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 경솔하긴. 아무리 취재라고 해도 괴이 사건에 휘말린 여자애야. 당분간은 가만히 있어. 말투가 이게 좀 막 입에 안 붙어요. 괜찮다니까. 어차피 내 정신 나간 괴이 특집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정도껏 해라. 오늘 오아이치 방송 봤나? 거기 사회자가 가가는 너무 오컬트한 기사로 세상을 혼욕시킨다라고 하더라. 너도 알고 있지? 내가 미해결 사건들의 진상을 얼마든지 기사로 낼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건 누구 덕이지? 뭐, 너의 활약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방대하다고. 그리고 그녀는 이제부터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얌전히 있으라고. 어쩔 수가 없구만. 어, 이제 괜찮은 거야? 네. 오, 네가 이번 괴이 사건에 말려든 아가씨인가? 이거 상당히 미인이시구만. 어때? 지금부터 나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느긋하게 차라도 한 잔. 이봐, 지혜씨. 아까 내가 한 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야? 넌 오늘부터 출입 금지다. 아니,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에이, 난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런 거라고. 저기, 힘으로 씨. 저랑 만나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혹시? 아니, 그 녀석은 아니다. 미안하다, 미코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신문 기자인 카가 치우시다. 잘 부탁해. 꺼져. 이것도 보이는 대로 주변은 이렇게 험악하니까 괜찮다면 내가 가까운 역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 이봐, 험악하다니. 날 말하는 거야? 농담이 심하구만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서 가겠습니다. 둘 다 꺼져주세요. 너 때문이야, 치효씨. 미안. 어째 있나? 안 돼. 어쩌지? 길을 잃은 것 같아, 멍충이. 아까 데려다 준다 할 때 그냥 갈 걸. 역시 이거 봐. 히쿠가와 역은 이쪽이 맞는 걸까? 여긴 어디지? 목이 마르진 않아. 빈강통이 흩어져 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이거 뭐야? 그냥 쿠네. 쓸어버렸다. 벤치 등에 도구가 있다. 아, 쿠네쿠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나 기침 좀... 재채기 좀... 죄송합니다. 마른 우물이다. 이거 진짜 쿠네쿠네인가? 아니구나. 저기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실례하세요. 저기 키쿠가와
역은 어디로 가야 하죠? 아,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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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으로 쭉 가면 돼.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걸세.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덜너덜하다. 여긴 뭐 없을까? 서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왠지 여기가 땡겨. 철조망에 감겨있다. 조정해야지. 출입금지. 진짜 이거 왠지 쿠네쿠네 나올 것 같아. 허수아비는 밭을 지키고 있다. 기꺼가 하시는 자연이 넘치는 깨끗한 장소. 느긋한 산책은 건강에 좋아. 시장 네가 다 이기고 아끼고. 일단 다시 서쪽으로 쭉 가볼게요. 오, 여기 왔던 데잖아. 야, 갑자기 귀여운 얘기가 나오네. 어라! 어, 지금 왔던 길을 계속 반복해서 얘 지금 계속 길을 잃었구만. 왔던 길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할아버지 또 있나?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또 자네인가? 이번에 무슨 일인가? 저기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계속 같은 장소를 돌고 있어요. 뻥중이 뻥중이. 아무리 걸어도 같은 길로 돌아와 버려요. 경찰서에서 이 근처로 올 때까지는 그리 얼마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럼 자네 여우한테 홀린 게 아닌가? 농담이 있어. 정말이라고요? 정말인가? 아이, 그러면 잠깐만 확인하러 가볼까? 부탁드려요. 거짓말은 아니지? 아니라고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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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나? 지금 동료가 된 거야 진짜? 그러면 다시 헤매면 되나? 어, 여기 있네. 그 봐요, 내 말이 맞죠? 확실히 뭔가 바람이 이상하구만 그래. 아무리 걸어봐도 원래 장소로 돌아와 버려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시골에는 드물게 일어난다네. 아, 이선 이런 이상한 일이 말이오. 뭐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오. 네 팔자요 그냥. 어? 그냥 내버려둬. 그냥 계속 걷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 무책임한 영감탱이. 아, 무엇이오? 영감탱이라고 했나? 이런 버르장 머리 없기. 어? 이리 와. 이리 와. 너 따라와. 따라와.
넌 이제 넌 죽었어. 이제 따라와, 빨리 와. 어? 오, 저건 뭐야? 실사 버전인가? 어, 진짜 쿠네쿠네요. 어, 쿠네쿠네. 아이고, 쿠네쿠네요. 어? 야, 너 그 부모 안 돼야. 빨리 와.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안경 좀 쓰고 볼게. 뭔가 이상하네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저기 잘 보여요? 모르는 편이 좋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뭐야? 아! 저장하는 것 같은데. 아, 나와라, 쿠네쿠네. 이게 무슨 일이야? 쿠네쿠네. 오, TV를 키니까 못 오네. 오, TV를 키니까 못 오는구만. 저장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할아버지 시를 쓰고 계셨구나. 시인이셨구나. 그렇구나. 옷이 들어있다. 전화기가 놓여있다. 아, 그렇지. 히무로 씨에게 전화번호를 받았으니까 전화해봐야겠다. 에, 누구시죠? 히무로 씨, 저예요. 미코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게...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게다가 그냥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정서를 막 빙글빙글 돌고. 뭐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하얀 물체가 쫓아오고 있어요. 도중에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본 순간 갑자기 이상해져서. 진정해. 기다려. 알았다. 잘 들어, 미코토. 네가 어디에서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렴. 여기는 경찰서 쪽에서 쭉 동쪽으로 가면 허수아비가 잔뜩 있는 밭길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집에서 전화를 걸고 있어요. 알았다. 지금 바로 차 타고 그쪽으로 가겠다. 으악! 쿠네쿠네. 쿠네쿠네. 잠자 있어. 나는 죽는다. 쿠네쿠네. 어, 여기로 숨었다. 나 맞췄지. 여기 있지롱. 쿠네쿠네. 어딨냐? 쿠네쿠네. 와고, 어떻게 갔냐? 쿠네쿠네. 살았다. 뭐야. 아, 일회용이다. 쿠네쿠네. 야, 여기 쓰레기통이다. 세이브 됐어요? 세이브 됐네. 어, 여기 뭐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어? 할아버지다. 아까 그 할아버지는 아닌가? 저기... 자네 저주를 받았나 보군. 안녕히 계세요. 아, 이봐, 이봐, 내가 멋있게 등장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나. 일로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아, 왜요? 내가 지금부터 랩을 한다. 홍홍홍. 아, 쨍. 아, 미안하네. 자, 다시 하겠네. 목이 마르군 그려. 여기요. 말씀을 하시라고요. 내 목이 마르군. 그래요. 아, 눈치도 없는 이놈아. 목이 마르다고 이놈아. 아, 진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와서 드세요. 네? 난 목이 마르군. 그래요. 아, 쨍쨍 쨍. 그릇을 구해야 되나 또.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자네 게임 안 해봤나? 어? 자네는 지금 퀘스트를 수락했다네. 네? 나는 목이 마르군 그려. 아이, 진짜. 그릇이랑 물이랑 챙겨갖고 오게나. 이건가? 물이 비지근하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할아버지! 물 안 떠와도 되나? 개이득. 여기 가볼까? 물을 가지고 놀던 시절이 그리운가? 왜 갑자기 그리워요? 누가 두고 간 걸까? 아무것도 없다. 흙먼지가 쌓여있다. 어, 나 왜 이렇게 진짜. 어, 뭐야 여기 갑자기. 어, 갑자기 대형 슈퍼마켓인데? 어? 뭐지? 아줌마! 뭐지? 저기요! 잃었는데요. 내 아빠 아니야. 아줌마는 여기 조문이신가요? 그렇게 보이냐? 아니요, 그게. 너도 뭐 아줌마가 지금이라면 먹어도 돼. 예? 왠지 모르겠지만 조문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주는 게 이득이라고. 아니요, 괜찮아요.
귀에. 그런데 왜 점원이 없는 거죠? 뭐?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너 사실 눈치채고 있잖아. 이 지역 일대 사람들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 정도는. 예? 아니면 우리들이 사라진 걸지도 모르겠네. 저기 가자. 먹느라 바쁜 거 아니야? 뭐야? 나도 먹어볼까? 무튼 뭐지? 뭐 이렇게 큰 마트가 있었어? 편의점이? 어 뭐야 갑자기? 교토 녹차. 왠지 할아버지를 이거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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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뭐야, 바로 또 여기로 연결되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장해야지. 할아버지. 어 잠깐만. 아 여긴가? 할아버지 있다. 저기 괜찮다면 이거라도. 아, 이거 에이, 고맙다네. 아, 훌륭한 맛이구만. 그래, 자네가 불러온 겐가? 나? 자네와 녀석의 관계가 괴현상을 불러온 걸세. 밤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걸세. 그럴 수가. 북쪽에 폐쇄된 공장이 있다네. 그것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그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걸세. 북쪽에 폐쇄된 공장이 있다고 몇 번을 말하나? 그 거기 위에 그죠? 좋아, 나는 다시 힘을 낼 거야. 내가 좌절하기엔 세상은 아직 밝지. 저장을 해야지. 저장하고 게임을 해야지. 죽었을 때 다시 하지. 저장의 생활화. 저장을 하자. 저장 안 하고 게임 하다가 죽으면은 정말로 열받지. 이걸로 됐어. 저장해야지. 오래된 드럼통이 놓여있다. 폐허가 되고 얼마나 지난 걸까.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안 비춰. 쿠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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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